어제 타임캡 하셨어요? 먼저 하셨어야 돼요. 아니, 지금 안 돼요. 먼저 하셨어야 돼요. 그럼 안 되지. 그럼 토요일에 운동할 생각을 하니까 이게, 아, 그래, 오늘은 넘어가게 하자니 되는 거예요. 무슨 소리야? 늘 힘들어요. 저도 사실 어제 타임캡하고 그만하려 했는데, 동범이 형이, 야, 씨발, 뭘 그만해. 끝까지 가. 그럴까요, 형님? 어제 거의 40분 하지 않았어? 30분. 아니 잘 올라가는데 잘 올라가다 와드시 팩 하나도 안 돼. 어제 옆구리가 아주 찰졌어. 아, 딱 한 번 들렸어요? 한 번 자주 들렸는데 한 번이 되게 찰졌어. 걔 욕 잘 안 하는데. 저 결혼이셨어? 제가 군대에서도 그렇게 찰지게 욕 몇 번 안 했어. 사람 많으면 제자리에 살 것 같은데. 근데 오늘 많지 않을 것 같은데. 오늘 비가 와서 어제 또 빡빡했어. 아, 어디 건 가면 되는데? 15 발짝. 15 발짝만 가면 엄마 뭐잖아, 진짜. 와! 몇 발 나갔는데? 몇 발? 15? 15 발짝으로. 네. 저는 12 발짝만 가면 되겠네요. 없어요. 아, 무조건 나는데. 아니 거리만 보면 안 돼요. 데려가야지. 15발자국이라 저는. 무조건. 아 그럼 내가 손해지. 아 무조건 무조건 와도 15발자국. 좀 안 보게야겠는데. 길어봐야 좋은 소리야. 밖에다가. 괜찮다. 하루 종일 비 맞으면서 일했는데. 그분 알바했어요? 네. 저 공강하는 날 일하자. 아, 요새 계속 알바해? 네. 혼자 가는 게 집에 차라리 많이 편해. 영준이요. 아, 맨날 자기 쉬. 운동 잘 안 되면. 요즘은 한번이야. 회사에서도 스트레스. 집에 갈 때도 스트레스. 설마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. 우리는 사실은 색깔이 화려할수록 접착력이 늘어난다고 해요. 뭐요? 접착력이 강한데요? 비 와서 습해서 감사합니다. 너 없자 하시네. 아 고객이 없어. 유격수는 진짜 반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객이 왜 없어요? 크로스핏 아나도 있지, 힘도 있지. 그쪽으로? 마이크박스도 설명하셨는데. 안녕하세요. 한번 피해자 생겼잖아요. 한번 피해자? 중고거래 10개 명령에 아는 사람에게 중고거래를 하지 않는다. 아유, 정말. 좀 더 심해지면 재밌겠죠.
아빠가 시켜 먹었다고 지금 비웃으면서 앞에서 찍은 거예요? 아닌데. 여자친구 있으면 있다고 얘기해야 된다. 놀리는 건가 이거? 피상치에 사랑이 붙어있어. 그럼 저 싱글입니다. 아무것도 없어요. 깡통이에요, 깡통. 어차피 거기 안 쓰잖아, 뭐 하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우리나라 뭐 나오면 끝나야 돼. 30초!
목소리에 더 앞으로 가보면 어디 한번 95파운드 하시려고? 무슨 역도 하시려면 30파운드 올라가지 않아요? 괜찮아요. 라이벌 의식. 무슨 라이벌이었고. 직전은 다음으로 강력한 라이벌 의식.